이거 스팁 할게. 가십시오. 야, 그 시작하자마자 다른 게임 얘기해서 미안한데 엘든링 할 거야? 안 그래도 자꾸 요즘 물어보더라. 어차피 하세님은 엘든링 안 하실 거잖아요. 아니, 할거 같긴 한데. 뭔가 나오는 날 바로는 안할것 같아. 약간 간 보다가 재밌다고 하면. 손해보는 인증을 하고 있구나. 딱 바로바로 해줘야지. 그 정도의 기대작은 아니라서. 몰라, 스컴 같은 거 하면서 엘든링 안 하는 건 같아서. 바로 하면 훈수 없을 것 같다고? 아니야. 맞아, 훈수 스포 때문에 나는 바로 하는 걸 추천해. 있어. 네? 열리고 나서 바로 시작한 애들 있어. 뭐 그거야 그렇겠지만 좀 적지 않겠나. 왜 이렇게 오늘따라 그래픽이 좋은 거 같냐 이거? 뭐지? 방금 그 게임을 보고 와서 그런가? 아니,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. 왜 이렇게 그래픽이 되게 깔끔하게 보이지? 그러게, 뭔가 좀 어제보다 뭐냐? 이게 밤에 밤 그래픽 이게 달이랑 저기 깔끔해서 그런 거 아니야, 하늘이? 뭔가 프레임도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 같지? 뭐지? 너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구나. 나도 지금 계속 밤에 흔들어 보고 그지? 있는데. 뭔가 프레임이 되게 부드럽고, 뭔가 왜 이러지? 이상하군. 아니, 해골물 아닌데? 진짠데? 자, 오늘은 저기 떠납시다. 알로에가 왜 이렇게 잘하지? 알로에가 원래 이래? 아, 오늘 감자 찾으러 가야 돼. 알로에 나무가 왜이 모양이지? 원래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나? 예, 생선 따야죠. 밥 먹어야지. 얘네가 배 따기 전까지는 신선했던 것 같기도 하고, 맞지? 맞아, 안 썩어. 먹을 만큼만 따야겠다. 보여준다, 오늘 컨디션. 오케이. 자, 스트랜드 딥 이어서 하겠습니다. 야, 우리 컨디션. 나뭇가지 어디다 모아놨지? 아, 있다. 내가 산더미 이거 아닌데? 골라 모아놨었는데 다 어디 갔냐? 아, 그 나뭇가지는 썼어. 썼으면 리필을 하는 게. 그거는 이제 좋은 데 아하. 갔어. 나쁘지 않아. 오, 이거 오늘 뭐야? 좋아. 오늘 나쁘지 않아. 오늘 계속 자빠져 자더니 체력 비축을 제대로 해왔구만. 이거 근데 아, 다 훈제로 할 거야? 다 그걸로 해야지. 아, 이것도 그냥 굽을까? 아, 그래, 굽자, 그럼. 구워? 어차피 그거잖아. 나뭇가지 더 있어야 돼. 나 근데 도끼랑 칼 슬슬 리필해야 되는데. 이 섬에서 어차피 못해. 그 육화가 없어가지고. 이게 농작물이 근데 이렇게 안 자라나는 느낌이지? 나 잠깐만. 나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나무 그거 없어졌네. 그죠? 거울 그거 없어졌어. 고쳐졌다. 미러 디멘션 없어졌어? 어어어. 잘 됐구만. 그래서 약간 깔끔해 보이는구나. 기분 탓이 아니었어. 난왜 깔끔해 보였던 거지? 이게 나도 그게 생기면 제접을 해야 없어지는구나. 그런 게 뭐? 저 근데 저희 오늘도 노저어서 가나요? 아이가 그 육하인만 있으면은 노안 저어도 되긴 해. 지금 이제 육하인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. 밧줄만 있으면 돼 이제. 하, 어디 한번 싹 훑어보자.
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. 내가 어제 거의 싹싹 긁어먹긴 했거든. 몇 개 필요한데? 밧줄? 잠깐만. 밧줄이 한 개만, 네 개만, 한 개만 있으면 돼, 밧줄은. 유카임 네 개? 이거 영 아니올 시단데. 네 개는 없지 않나. 버금 존나 서글프네. 눈물 날 것 같다, 야. 존나 서글퍼. 바닥 핥고 다니는 거 존나. 마음 아프네. 글쎄요, 모르겠네요. 약간 전쟁 영화 마지막 장면 같다, 야. 약간 그런 느낌. 전쟁이 끝나고 소강 상태. 섬에 남아서 아군을 기다리는. 그리고 여기 전사자를 가지고 왔어. 일동 묵념. 이거 해줘,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저건 축제 아니야? 저거? 오, 근데 이거 확 밝아진다. 오, 좋네 이거. 그러게, 막 안 이랬던 거 같은데. 오, 이거 오래 머무는데 괜찮네. 밤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 뿌려놓고 파밍하면 되겠는데? 그러게, 이거 원래 안 이랬잖아. 구렸잖아. 몰라. 막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? 괜찮네 이거? 오, 이거 어두울 때 이걸로 파밍하면 좋겠다. 씨발 괜히 썼다 이거. 아깝다. 아니야, 또 써. 어차피 금방 나오겠지 또. 와, 나 이거 오늘 돈 스파이크, 돈 급하, 그분 요리하는 집 그 유튜브 영상 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. 그런 걸 쳐보니까 잠을 안 자고 맨날. 아니 오늘 일어나서 본 거야. 아 그래? 나도 할 말 없다. 난 그거 봤어. 그 뭐 추천 영상에 막 로스트 아크 막 뭐 대규모 이벤트 그거 봤어? 뭐 그거 한 거 뜨길래 괜찮대? 너 해본 적이 있구나. 나 만 렙을 못 찍었어. 너무 재미가 없어서. 우리 없지. 없는 거 같아. 유카이 없지. 하, 나 왜 이렇게 RPG 게임, 나 어렸을 때 진짜 RPG 게임 많이 했는데 나 질려 버렸어 진짜로. 그래서 그래. 처음으로 밤새 게임 한 게 디지몬 RPG였나? 그건 안 했어.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. 나는 던파랑 메이플 딱 옛날 바람의 나라랑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그건 이제 더 커서고. 난 진짜 어릴 때부터 밤새 갖고 게임 해가지고 믹스 마스터 막 디지몬 RPG 이런 거. 디지몬 RPG 나도 해봤다. 방금 안 해봤다며. 그러니까 밤새서 안 해봤다. 아. 그 길 못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맞아. 막 그레이몬 이런 거 막 개노잼이었어. 처음에 아구몬 얻어서 워그레이몬 만들고 싶어갖고 막 원대한 계획을 짰는데 그거 하려면 걔 노가다랑 할 게 많아서 그냥 접었어. 둘 다 무진장 하던 거라고? 재밌었어. 믹스마스터 해봤냐 너? 아니 이름만. 해봤나? 와, 믹스마스터 다 해봤냐? 헷갈려. 나 하도 많이 했는데. 그 믹스마스터 왜 제일 유명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뒤에 구름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용 이렇게 있고. 여의주 들고 있나 혹시? 여의주를 들고 있었나? 그렇게 디테일하긴 기억 안 나. 아마 해보긴 했을 거야. 막 동물 한 세 마리인가 막 쪼르르 들고 다니는 막. 네, 나 웬만한 온라인 게임 다 해봐가지고. 스톤에이지는 해봤겠지. 그거 30초 만에 껐어. 아, 레전드. 나도 너무 재미없었어. 와, 그게 재미없다고? 어. 하, 진짜 태생부터 안 맞네.
그래픽도 개 극혐이었어. 너 약화했었냐? 아니 설치도 안 해봤어. 나도야. 또 그런 건 잘 맞네. 글쎄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개댐프드, 한쿠아, 팡팡테리블, 카르마 온라인 그런 쪽 했어가지고. 팡팡테리블은 뭐야 씨발. 카르마는 해봤다. 야 팡팡테리블을 모르다니. 내가 그래서 FPS랑 배틀로얄 게임이랑 RPG 게임을 안 하는 게 잘.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해서 장르 자체가 질렸어요. 워록도 존나 했었어가지고 제가 배그 같은 거 안 하잖아요. 진짜 워록 배틀필드를 엄청 했었었어 내가.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배틀로얄 게임류는 하기가 싫다. 그래서 사연이 있었네. 어? 팡팡테리블은 처음 들어본다. 그 막 럭비공 던지고 그랬던 FPS 게임 몰라? 전혀. 야야 밥 먹어. 어 야 근데 이거 나 이거 잎사귀 두 개 찾았는데 두 개 없냐? 어 찾았냐 어떻게 이걸? 우리 집 앞에 있던데? 어 잠깐만 두 개만 더 있으면 우리 탈 수 있는데? 그니까 내려봐 순찰 한번 돌고 오자. 있을 법도 한데. 둘이 동갑 맞냐고요? 너 맞지? 동갑. 아마도? 근데 솔직히 넌 좀 양아치잖아. 아, 왜? 아니 왜? 12월이 무슨 양아치는 너지 씨발. 너 아니 난 4월인데 왜? 12월생이 존나 맘먹으니까 좀 그렇긴 해. 와 존나 어이없네. 너랑 전갈이 양아치지 씨발. 나이 잘못 알려준 씨발. 너네 둘이 양아치지 왜 내가 양아치야. 나는 조금 덜 양아치고. 에이 씨발 똑같은 것들끼리 씨발. 하여튼 나는 약간 그 빠른 그런 거 좀 약간 좀 그래. 헷갈려. 빠르는 1월이 보통 그러지 12월은 막 별로 안, 그런 거 없잖아. 그러니까 나 그 개념 자체를 잘 몰라. 왜냐면은 난 4월이니까 아예 그런 소리도 나중에 들어봤어. 성인 되고 들어봤어. 야 오히려 12월이 어? 12월이라고 그 뭐 7개월 그게 아니라 12월이 오히려 억울해해야지.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한 살 먹은 사람들인데 꼬우면 늦게 태어나든가. 어, 아니 뭐 별말 안 하는데 1월에. 갑자기 네가 7개월 어쩌죠 하길래. 12월이랑 1월이랑 싸워야 된다고요? 그쵸 이제 빠른들이 지들 빠른이라고 지랄할 때 12월은 좀 이제 너 빠른데 빠른 같은 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. 궁금한 게 있는데 빠른 년생이라는 게 그러면 지들이 한 살을 더 먹는 거야? 마음대로? 그러니까 1월에 태어나서 그치 한 살을 더 먹는 거지 맞지 않나요?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로 치면은 91년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냐고요? 93년도 1월에 탄생한 애가 친구 먹으려 그러는 거야? 음력 생일 때문에? 야야 오른쪽 위에 봐봐. 음? 위에 봐봐. 어디? 나 보여? 달 기준으로 어디? 아 어, 보여. 어떻게 올라갔냐?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긴 올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. 아 그래? 아무튼 전 그 빠른 년생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. 관심도 없어. 아니 근데 학교에서까지는 빠른으로 입학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인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연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? 그럼 이제 학창생활에서는 야야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면 형형으로 바뀌는 아니 이제 학창생활을 같이 한 애들이면 이제 그렇게 지내지만 아... 그 나와서까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막 갑자기 자기 빠른이라고 인지라라는 건 그건 좀 좀 너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엄청 많대. 어, 야, 씨발, 잘했다! 어, 어, 다 잘한 거야? 아니, 아닌가 봐. 어허, 뭐. 아니, 손전등으로 봤을 때는 테두리가 보이길래 잘한 줄. 또 벗겨졌네, 이거. 언제 자라? 근데 이거 좀 일찍 해면은 그냥 없어져? 모르겠어, 안 해봤어. 몇 개 안 나오는 걸로 멈추면 해볼만 하지 않아? 아, 해봐. 캐지긴 하냐? 안 될 것 같은데. 어, 어, 야.
그걸 왜 때려? 아 미안. 저 생일 12월 31일이라서 태어나자마자 두 살임? 진짜 억까다 저거. 태어나자마자 억까야. 뱃속에서 나올 때 억까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죠? 응애보다 억까 먼저 해야 되는데. 개역겨운데? 아 상자 같은데 밧줄 하나 없나? 진짜 없네. 그런 건 있긴 하겠네 확실히. 하루 만에 나이를 먹은 거니까. 그치. 아 없어 없어. 아 딱 두 개. 아 풀 하나 찾음. 찾음? 기다려봐 그럼 하나만 더. 하나. 하나만 더. 아 또 막상 키니까 재밌네. 씨발. 아 켜기는 존나 싫었는데. 참 생존 게임이라는 게. 딱 하나인데 진심? 하나만. 내가 저기 배에다가 넣어놓은 거 없나? 없을걸. 딱 하나. 아 피피 넣어놨네. 아 기다리면 잘하겠죠. 근데 이제 그럼 늦으니까 그렇지. 응? 찾았다. 어떻게 찾았지? 바닥 앉아서 훑고 다녔어. 됐어. 가자. 어디야 우리 집? 저쪽이다. 오 예. 그러면 재료가 처량하다고요? 어 밧줄만 있으면 된다. 그게 생존입니다. 어우 두 개를 어떻게 구해왔지 이 상황에서? 바다 갈 테니까 끄트머리에 있더라. 이제 하세님 잘못 만들고 아! 이러진 않겠지? 근데 에이. 가끔 좀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. 에이 무슨 소리야 또. 아니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왜. 뭐. 지 모습을 보고 놀란다든지. 아니면 저기 뭐야. 가만히 있는 쓰레기통을 보고 놀란다든지. 너 혹시 이번에 이카루스 너 죽은 거. 아직 못 봤지 이거. 이카루스 죽은 거? 아니야. 가자. 말을 끝까지 해. 아, 너 왜 두껍네. 동굴에서 두 번 죽은 거 있잖아. 예. 그 혹시 내가 한 번 죽인 거 몰랐어? 몰랐지, 씨부새야.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? 그러면 씨발 그게 늑대가 죽인 게 아니라. 아니 그. 아니 인연이라니. 왜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어. 왜 그런 걸 숨기는 거야? 아니 숨긴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내가 너 죽인 줄 아는 줄 알았어. 이게 내가 이게 뒤를 돌았는데. 아니 적어도 미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람을 미안. 죽였어요. 네 지금 어디 가냐? 몰라. 우리 어디 가? 아니 씨발 방향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정해. 잡아. 집으로 갈게. 아니 아 그러면 저쪽.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. 아 왼쪽 섬으로 가자. 왼쪽 섬 보이냐 저기? 아 알게 모르게 제가 되게 피해를 많이 봐요. 아 그때 내가 딱 뒤를 돌았는데 소리가 나길래 돌자마자 네가 딱 서 있어서 창으로 찔러 죽었어 너가. 그래서 널 살렸는데 너가 그
동굴 밖으로 나가서 늑대한테 죽은 건 맞아. 그건 알아. 그렇게 된 거였어. 그래서 두 번 죽은 거였어. 난 지렁이가 죽인 줄 알았던데?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. 잠깐만, 여기가 지금 저쪽에서 남섬 북섬. 또 이동을 하네. 그래도 그러게. 아, 이제 좀 쾌적하네.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지? 아, 일단 우리 육하가 좀 급하긴 하고 왼쪽에 배 있다. 어, 저 우리 이번에 저기 한번 꼭 가보자. 아, 저거. 그러게. 씨발, 저 뭐가 있을까? 감자랑 육하랑. 혹시 내가 잠깐 핸들 잡아야 돼? 어, 잡아야 돼. 손전등을 왜 켜왔지? 왜 가져왔지? 아씨, 자리도 없는데 안 그래도. 아, 맞다. 이거 상자를 좀 파밍을 해놔야겠다 그러면. 아, 나 그럼 저기 가가지고 배를 확장해야겠다. 나무 다 캐갖고. 아, 그러십쇼. 배 확장하고 요거 요것도 만들어서 상자도 올려놓고 그래야겠다. 그래야겠네요. 아, 씨. 이렇게 태산이구만. 그 다음 여기서 요거 만들어야 되거든요. 요걸로 이제 나무판 만들어야 되니까. 나무판 만드는 거 이렇게 살짝. 하면은 딱 정반대로. 근데 이거 만들 때 봐봐. 야, C 눌러가지고 이거 재료에. 어, 이거 오른쪽 누르면 씨발 이거 왼쪽 위에 떴네? 나도 어제 알았는데 별로 쓸모없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. 아, 진짜? 어, 이거 원래 있는 기능이었어? 몰라, 처음 알았어 어제. 헐, 아는 줄? 재료가 나오네? 그 이거 만들 때 이거 만약에 도끼가 저 안으로 빨려 들어가나요? 저 재료에 도끼가 있으면? 그치. 그래? 쩝대 그랬잖아 너. 그래서 막 나한테 난리 치지 않았어? 아, 씨. 그래서 일부러 막 똥. 어, 그러면 나 다 써가는 도끼가 있긴 한데. 그래? 교체하러 온 거거든 그것도. 그러면은 그거 부셔지기 전에 나 줄래 그럼? 그래. 아예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러면. 맨날 유튜브에서 보다가 화장실에서 보니까 화장실에서도 뗏목 타는 것 같다고요? 얘네 뭐야? 왜 여기 다 모여있어? 어? 얘네.. 아! 여기 우리 왔던 섬이구나! 아.. 어, 차라리 잘 됐다. 저번에 근데 니 여기다 뭐 놓고 가지 않았어? 여기 드럼통 여기 있잖아. 아, 그러네. 어, 잘 됐다. 그래, 그래. 차라리 레벨업 여기서 해가지고. 뭐 하나 했네 쟤네들. 나 까발려야지. 지금 게임 소리 괜찮나요? 너무 작나? 괜찮아요? 어디 보자. 감자 보이면 알려줄게. 육하가 없네. 뭐야 갑자기 소름 돋게. 8% 남았네. 8%? 야, 근데 우리 여기도 육하가 없는데? 그니까. 큰일 났네. 저번에 다 쓸어 담아가지고. 이거 사고 났네. 여기 육하가 있었어야 되는데. 건너편에 섬 하나 있으니까 가면 되지.
아니면 그냥 빨리 저쪽 섬을 가든가. 가자 차라리. 아, 내 그 드럼통 아까운데. 아니야, 다시 오는 길에 가져가. 아, 그래? 밥이 괜찮을라나? 내가 볼 때 오늘 외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. 그 도끼. 아, 그래? 6퍼 남긴 했는데. 나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이거 넝쿨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냐? 넝쿨? 넝쿨이 뭐야? 나무 줄기 그거. 그런 게 있었나 이 게임이? 나무 줄기? 집에 있어요? 그런 게 있었나? 나무 줄기처럼 생겼는데 이거? 이게 가죽 끈이에요? 이거 어떻게 가죽 끈이야? 가죽 끈이래. 나무 줄기처럼 생겼는데. 6화로 만드는 거예요, 저게? 아니 아니야. 저거 가죽 끈인데 왜 6화야? 가죽이겠지. 아. 그럼 어디서 나왔지? 내가 저걸 어디서 구했지? 저거 그거야. 그 상자에서도 나오고. 그다음에 이제 그 가죽 그 룸인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. 멧돼지 잡고 야, 여기 존나 큰 배 있는데 좀 같이 갈래? 그래.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. 아, 이거 괜히 갖고 왔다. 나무 버리고 가야죠. 이런 걸로 뭐라 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이제 그냥 두는 편이에요. 어차피 안 주면 달라고 징징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참고로. 착해. 원래 하나 줄라 그랬어. 말미 잘 조심해라. 아우야, 뱀 있다. 뱀, 물뱀. 저 물뱀이 공격도 했나? 했나? 나 못 본 거 같은데 공격하는 거. 그래? 왜 타이어 있다 여기? 여기도 있다. 오, 미쳤어. 타이어 거기도 있다고? 응. 와, 미쳤다. 되게... 야. 무조건이야, 무조건. 야, 숨 잘 봐라. 와, 나 지금 물 위로 올라왔어. 타이어 먼저 끌고 올라가게. 아, 씨발 타이어가 하나 낑겼네. 오, 타이어 너무 좋다. 어, 뒤지는 줄. 이것도 여기 섬에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 드럼통이랑 같이. 어, 가죽 끝 나왔다. 나이스. 아, 새끼 폐활량 더럽게 없네. 타이어도 뗏목 확장할 때 씁니다. 나무 대신에. 오히려 더 가성비 아님? 맞음. 이게 타이어가 더 잘 뜨고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튼튼한 건 있는 것 같아. 이게 상어한테 막 공격당하잖아. 아, 근데 그거 어차피 부서지는 건 아니었잖아. 그치, 부서지진 않지 이게 공격당해서. 잠깐만, 셋? 하나가 없는데? 네? 타이어 두 짝 나왔었어? 아니, 세 개 다 가져왔는데? 뭐라? 근데 왜 하나가 없지? 뭐야? 하나가 없어. 나 세 개 다 꺼냈는데?
좀 요상하네. 어떻게 하나씩 사라지지? 저 씨발 고기. 여기 아 이거 이거 여기 낑겨 있냐 안에? 여기 있었어. 근데 이거 어차피 그 합칠 거면은 또 밧줄 필요한 거 아님? 맞아. 근데 그래서 여기서 두고 하려고 나중에 저 딴성 갔다 오면서 드럼통까지 같이 하려고. 아 이거 도끼 버리고 가고 싶은데 도끼 하나 만들어갖고 오 씨발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 씨발 잘못 눌렀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이템에 이름 찍어주는 라벨 그거네. 한글이 안 되는구나 이거. 와 한글이 안 됐었네. 잠깐만 여기지. 존나 웃긴 이거 방향잡아 찾는 거. 아, 못 찾으면 또 이거 낭패니까. 근데 그거 우리 북쪽으로 오고 막 이러는 거 우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보냐? 방향을 맞춰서 가면 되지. 그래? 우리가 북쪽으로 계속 나가면은 남쪽으로 가면 집이 나오는 거니까. 갑시다. 출발이야? 너 근데 나침반 볼 줄 알잖아 너도. 어 근데 근데 난 잘 못 봐. 뭐 빨간색 길이, 바늘이 항상 북쪽이니까. 이게 잘 그 난 동네에서도 길 너무 잘 못 찾아. 그건 좀 문제가 나침반은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. 나 아직도 동네에서 어디 좀 조금 옆 동네 간다고 해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 가. 요즘 운전자들이 약간 진짜 내비게이션 의존도가 존나 높다고 하긴 하더라. 맞아. 난 내비게이션 있어야 돼. 갑시다. 어. 약간 객기로 나 거기 어딘지 알아 하고 그냥 감으로 가잖아? 틀려. 유감스럽네 좀. 그 정도라고. 근데 동네 근처에 좀 오래 살면은 다 보이지 않나? 그려지던데? 내가 진짜 게임에서는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길 못 찾는 거? 펴줘. 내가 먼저 할게. 방향 내가 잡아야 돼. 나 현실에서는 내가 항상 길을 찾아서 가.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랑 어디 갈 때나 아니면 뭐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뭐 놀았을 때도 보통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 그럼? 어 오오오 지도만 주면 알아서 잘 해 이거 씨발 태풍 때문에 저 타이어 쓸려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? 수면 올라가서? 어 잠깐만 야 멈춰봐 잠깐 멈춰봐. 벌써 어. 잘 됐다. 차라리 태풍 오는 게 낫지. 더워 뒤질 뻔. 요즘 택시 기사님들도 내비 많이 찍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그게 약간 자존심이어서 안 찍어달라 그러면 인상 찌푸리셨는데 요즘엔 다 내비 찍고 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. 그런 걸 자존심을 세워. 옛날에는 그랬어. 옛날에 이거 내비 찍고 가주세요 이러면은. 아 내가 여기 30년 동안 택시기사를 했는데 말하면 다 알지 이러면서 그래? 어 옛날에 약간 그 택시기사님들의 약간 자존심이었다고 길 돈만 펴줘 그런 게 또 있구만 나는 맨날 걸어 다니니까 눈 감고도 간다고
와씨 배 안 나가네. 야 여기 왜 피가 이렇게 있었지 방금? 뭐냐? 그거 피 아니야 산호야. 아 아 이게 우리가 돌아갈까봐 의심해서 찍어달라고 생각하셔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. 여긴 바다가 좀 얕네. 어. 아, 물고기들이 공중에 있... 아 뭐지 이거 튕긴 건가? 물고기들 뭐지 방금? 어어어어 야야야 너 어디 어 씨발 뭐야 갑자기 야야 왜 이래 어 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야야 얘 잠깐만 이게 뭔가 야 이거 뭐냐 뭐야 도 잡혔어 내가 안 잡았어 아니 미쳤네 잠깐만 앞에 배 있다. 어. 오 저기 씨발 저거 더. 아 공. 아 참어 안돼 안돼. 공. 아, 약간 왜 이렇게 원시인화 되는 거야 참어. 안돼. 공. 이거 앞으로 안 가. 아 씨발 뭐야 이거 바위가 있어. 멈췄다. 공. 아 이게 파도 때문에 지랄 났네 아주. 물고기들 봐라 저거. 여기에 모닥불 만들 수 있나? 근데 이거 나중 가니까 배 느려지던데. 그거 이제 배 크기 커져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니까 그 뭐 돛을 더 달아야지. 그 두 개 내도 안 빨라지더라고? 우리 그때 안 빨라졌잖아. 어 그랬나? 차이 없었던 걸로. 아 우리 그때 모터 달기 직전에 그냥 달았었어. 우리 시운전까지 했었어. 아 그랬나? 아 맞네. 근데 아니,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, 님들 이거. 땡볕에 움직이면 야, 근데 우리 타죽어요. 집에 가야겠는데? 왜? 물 봐봐. 그 코코넛 먹어야지 뭐. 아니 왜 물이 왜 바닥이 났지? 뛰어다녀서 그래. 안 뛰었어. 그래? 난 한 칸 남았어. 아 나도 완전 바다가 아닌데 한 칸하고 절반 남았는데. 와 야 씨발 이 날씨에 뗏목 자살행위지. 개어둡네. 코코넛 3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압니다. 그 3개 이상이라는 게 쪼가리. 쪼가리도 3개도 먹으면 안 돼? 두 개씩 먹어야 돼. 시간 좀 텀 좀 두고. 그 가져왔냐? 그 신호탄 같은 거? 아니 안 가져왔지. 랜턴은? 손전등은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그냥 3개 이상 먹으면 죽진 않는데 배탈 나서 다 쏟아내더라고요. 아 그리고 이제 딱 말해. 이카루스를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. 삭제하자. 그래라. 뭐 좀 했어. 오늘 뭐 낮에 했다는 것 같은만. 낮에 좀 했는데 어때? 까마득해. 까마득해? 오늘 북극곰 씨발 진짜. 아니 내가 동굴을 딱 이제 파서 미션 끝나기 직전이었거든. 동굴 안에 들어갔어 심지어. 근데 갑자기 동굴 입구로 북극곰이 없었거든? 개 씨발 억가로 갑자기 리젠 되더니 날 죽였어. 하하 개 씨발 게임.
이거 도끼 3% 딸이 이거 그냥 바닥에 버려놨다. 내가 지금 가서 먹을게. 어디야? 여기 보트 앞에 있어. 보여? 보트 앞에? 큰일 났네. 진짜 물 없긴 하네. 코코넛 있나 여기? 아니 씨발 여기 왜 야자수가 없어? 우리 좆된 거야? 위험한데? 이거 우리 그 퇴근 준비를 합시다. 해 뜨기 전에 가야 될 것 같다. 너 피는 아직 있지? 피는 풀피야. 그래 그러면은 여기 코코넛 있다. 있어? 먹어. 너 하나 먹어. 일로 와서. 몇 개 있는데? 일단 보이는 건 땄는데 두 개 땄거든? 일로 와봐. 자 잠깐만. 배 앞에 있어. 뜨기 전에 욕해달라고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병신. 나뭇가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캐기 귀찮은데. 욕이 저쪽에서 날라올 줄 몰랐대. 아 그쪽한테 한 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내 생각해보니까 니랑 나랑 벌써 너 방송 몇 살 때부터 했지? 나 고3인가 고2인가 보다. 고1? 그렇게 늦게 했냐? 고1? 나 몰라. 나 아프리카 TV 딱 개국할 때부터 했어. 그게 몇 년도지? 난 중3 때로 기억을 하는데? 그럼 그때일 수도 있어. 나 잘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. 그래? 내가 딱 아프리카 TV 처음 생겼다고 방송 이런 거 있다고 해보라 그래서 처음 했거든. 내가 처음에 2009년쯤에 시작한 줄 알았거든.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했고. 근데 내가 아프리카 계정을 딱 오랜만에 들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. 회원 가입이 2006년에 했어. 근데 내 기억에는 분명히 내가 가입하자마자 애들이랑 방송을 하고 놀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. 최소 그때쯤인데 2006년이면은 중딩 때거든? 그냥 오래 했지. 네, 아마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여기 야 가자. 여기 코코넛도 없고 섬에. 유카도 다 뗀 것 같다. 없어. 알로에 너가 뗐니? 아니 아무것도 안 뗐어. 그런 건 알로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없네. 쓰레기 같네. 감자도 없어요 이 섬. 그러니까 아 요 근처에 배나 털까? 뭐 있으면 저 있잖아. 잠시만. 아프리카 TV가 6년도에 나왔대. 아 그래? 그럼 그때가 맞나 보다. 내가 그때 다크사이더스인가? 막 표창 같은 거 날림 표창 날리면 막 그 따라가는 게임 있거든. 표창 따라가면서 막 알아. 조종해가지고 그거 막 했었는데 모르는 사람 막 들어와가지고 훈수 오지게 하고. 그때는 근데 그런 것도 훈수 이런 것도 없었어. 아 여기에요? 막 저기에요? 막 이러면서 나는 내가 방송 되는 줄 모. 오씨, 깜짝이야. 존나 놀랐네.
나는 그냥 전체 화면으로 게임했어. 방송 되는지 모르고. 그래가지고 이제 사운드는 나간 거 같고 화면이 검정색이었나 봐. 나는 방송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오니까 채팅창에 욕 존나 써있더라고. 뭐지 병신은 막 이러면서. 그때 그걸로 화냈던 거는 기억나. 계속 이제 알려주는데 그 아프리카 딜레이가 그때 막 10초 막 이러니까. 그치. 와 여기 지금 이게 알려주시는 게 10초 전이라서 막 10초 전이라서 지금 알려주셔도 제가 10초 전이라 못한다고. 오래됐다. 솔직히 참 너도 그랬겠지만 이걸 업으로 삼을 줄은 참 씨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. 내가 이걸 서른이 돼서도 하고 있을 줄이야. 호. 아무것도 없냐? 뭐야? 배 찾아 들어간 거야 지금? 이제 못하겠어. 토 나와. 가자 그럼. 슬슬 상어 느낌 온다. 드르르르르. 그러면은 먹은 아이템을 여기다 놓고. 야 어떻게 여기 주변에 뭐 천조가리도 없냐? 개 쓰레기 섬이네. 80까지 해달라고요? 너가 80까지 볼 거야? 80까지 안 볼 것 같은데. 그럼 그럼이라고? 그러면 6개월 뒤에 안 계시면 고소할게요. 서약서를 쓰라 그래. 계약을 하시죠 그냥. 스폰서다. 이게 바람 이렇게 펄럭이는 소리가 좋냐 이거? 출발하자. 체력 단다. 가자. 되게 분위기 있는 노래 하나 틀어야겠다. 나오는데요? 뭐야? 내가 튼 노래 아닌데 이거? 알아서 나오지. 여기가 내 맞겠지. 우리 집이. 결국 씨발 뭐 가서 얻어온 거는 뭐 아 감자를 못 얻어온 게 좀 빡치네. 저기가 우리 집이야? 아니야 아니야. 아이고. 이게 느리지? 바람이 역풍인가? 그런 거 없을 텐데. 역풍 개념이 있었나 이게? 없었던 것 같은데. 뭔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?
아닌가? 우리 느린가? 저섬에서도 6화 다 캤나? 6화 캐긴 캤어. 몇 개 없어 근데. 하... 아직도 나는 얘가 라따뚜이한 게 기억이 나는데. 난 니 아직도 그 그타하고 막 검정색 젤리 그 아직도 못 찾은 그 게임. 아 검정색 젤리가 뭐야? 저번에도 한번 내가 검정 젤리 해갖고 막 게임 막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없었어. 이상한 게임 하나 있었는데.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구? 구 아니야 그거? 아니야 그때도 똑같이 그 얘기했는데 아니야 아니야. 기쉬. 아니야 아니야. 그때도 한참 한 시간 정도 찾았는데 없었어. 얘기 전에도 했다고요? 아 늙으면 다 그렇지 뭐. 아니 나는 근데 네. 그 방송에서 막 늙어서 그래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. 넌 되게 자주 하는 것 같다. 왠지 알아? 이 씨발놈들이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맨날 늙어서 그래요 그 지랄 존나 하니까.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뭐 막 난 나이 들어서 그래요 막 이런 얘기 안 하거든. 잘 들긴 했잖아. 아니 너랑 얘기하면 막 되게 엄청 나이 많아진 사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되게 노인네랑 얘기하는 것 같아. 아 내가? 어 왜? 그런가?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? 아 너랑 얘기하면은 막 되게 막 아 나이가 많아지니까 막 이런 얘기 막 계속하니까. 에이 뭘 또 계속해. 아니야 너 진짜 않았어. 많이 해. 너 저번에 어제도 스디프할 때 계속 그 얘기했어. 나이가 많아져서 나이가 들어서. 근데 난 옛날부터 좀 그랬나? 우울하냐고요? 솔직히 저는 우울한 건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? 그냥 좀 회의감 같은 거 들 때는 있어요.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. 뭔데 왜? 왜 회의감 들어? 아니 넌 안 들어? 뭔 회의감?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왜 딱 방송 막 왁자지껄하게 하다가 탁 끄면은 존나 조용하잖아. 그런 거 없어? 아니 아니 존나 졸리다 자야지 하고 침대에 자빠져서 넷플릭스 켜기 바쁜데. 부럽다. 나는 방음 부스라 그런가 좀 더해. 아, 나 이제 탁 끄고 나서 이어폰 탁 빼면은 조용하잖아. 처음엔 그게 되게 좋았는데 나중 가니까 그냥 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진짜로? 뭐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어. 아 근데 외롭거나 막 슬픈 건 아니야. 그냥 이제 모르겠어. 이거를 회의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. 오늘따라 그 상어 모자가 되게 쓸쓸해 보이네. 넌 되게 잘 어울린다. 나이에 잘 맞는다. 이거 다 리젠드나 보다? 이거 우리 섬 아닌 거 아니야? 우리 섬 맞을 텐데? 아따가 씨발! 좆댐? 박사님 뱀한테 물렸어요. 근데 우리 집 맞아? 아닌 거 같아. 뱀도 있고 이거 뭐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. 아니요? 여기 더 살기 좋아 보이냐 왜? 어 나 이거 어떻게 해. 나 이거 두드러기 올라와서 나 죽어. 아 기다려봐. 너 그 코코넛 좀 가져와봐. 아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. 아 저 개새끼 있네. 아 이제 죽으면 안돼 씨발. 대접해야 된다고. 아 알로에 두 개. 야 개온다 개온다. 아 그 아 그 이 새끼 왜 날 노리지? 아, 살아 잘렸다. 빨리 먹어 박사님.
되어 있습니다. 예. 안 나왔는데요? 병이 안 나왔는데요? 왜 그 휠 굴려봐. 아 클릭해봐. 스테이터스 이펙트 가봐. 아닌데요? 뭐라고 적혀있는데요? 포이즌이라는데요? 아 PP다 맞다. 그거 잠깐 PP가 있나 근데 잠깐. PP 찾아야 돼 PP. 아 맞다 헷갈렸다. 아 씨발 나도 몰렸죠? 됐죠? 어 PP 우리 배에 하나 있어. 배 있어? 아 그건 근데 그거다. 아 그 배다. 아, 알아 뭔지 알아. 이렇게 된 이상은 그럼 PP를 두 개를 찾아서 너를 먹이고 나는 쓰러진 다음에 너가 날 살려야 될 것 같다. 아 여기 뱀이라 여기 알로에 섬이네 하필이면 또 됐다. 아, 야 왜 새끼 멧돼지도 돌아다녀 뭐냐? 여보 봐봐 너한테 가는 건가? 아, 도망간다 쟨. 쟨 도망가는 것 같고. 에 큰일났다 PP가 아예 없는 섬이네. 아니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든가. 그럽시다. 저 상자만 하나 냉큼 먹고 가자. 어. 설마 여기에 약이? 없다. 맞아. 큰일났다 이거 집 씨발 어디지 그러면? 근데 왜 여기가 아닌 거지? 나 분명히 내가 이쪽 방향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배가 저기 있잖아. 배가 저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인가? 섬 하나 건너뛰긴 했는데 밤이라서 씨발 더 안 보여. 저 배가 있고 저긴가? 내가 다음에 출항할 때 등 달아줄게. 아니다 잠깐만 저쪽인가? 나 대충이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난 진짜 모르겠다. 저건가? 아니 분명히 우리가 배를 봤단 말이지 오면서. 맞아 근데 배가 왼쪽에 아, 저건가? 있었어. 잠깐만 저거일 수 있겠다. 잠깐만 배가 왼편에 있었어. 우리 이대로 가면 배랑 부딪혀. 침몰해 있는 난파선이랑.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저기 같은데 저기 자 왼쪽에 있는 거? 어 아마도 생각보다 머네. 도착할 수 있을까? 나침반 장식이라고요? 네 맞아요. 어? 그 왜 배 위에서 하는 거야? 저거 맞는 거 같아. 아 뭐 어쩌라고 왜 뭘 봐? 뭘 봐? 때려줘? 야 상어 있다 잠깐만 조심해라. 저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까 여기서 태풍 때문에 한번 난리쳤었어가지고. 저거 맞는 것 같아. 섬을 하나 더 감아와가지고. 맞죠? 아까 우리 이가 맞기를 바랄 뿐. 병세가 악화. 아까 우리 북서쪽으로 갔었잖아. 그럼 지금 북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같고. 뭔 소리냐 이거? 응? 까드득 소리가 난 거 같아서. 140방면이라고요? 저기? 저선 맞는 거 아니야? 우리 가운데 돌 하나 박혀 있고 맞는 거 같은데. 저기 같지 왜 느낌이? 나도 왼쪽 저거 같아 왠지. 저거 같죠. 이거 뭐냐? 응? 그 아까 꽃게 잡 아니 그 그루퍼? 아. 개고기야.
계속 화장실에서 보고 있다고? 읽지 마 그런 거. 읽어줘 그런 걸. 아 근데 아씨. 저게 아니면 어떡하지? 난 아마 쓰러질 것 같긴 해. 안 돼. 너가 대로 너가 쓰러지면 답이 없어. 진짜야 그건. 아 이게 봐봐. 너가 쓰러지면 아닌 것 같다 저기. 야 그럼 우리 다시 저 처음 원래 섬으로 가지겠는데? 씨발. 여기 아닌 것 같다고? 일단은. 어쩔 수 없다. 여기 우리 그 거처를 짓자. 여기서 PP를 구하는 수밖에. 예. 일단 거처 짓고 저장을 하고. 네, 우선 PP만 있고. 아, 근데 물도 없어가지고. 뭐한데? 네, 물은 코너설 어떻게든 버티면 될 것 같긴 한데. 근데 가끔 요즘 홀리는 것 같아. 난 방향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지? 존나 이해가 안 되네. 분명히 섬 한 번만 건너뛰었는데 그대로 왔더니 다시 이렇게 돼 있네. 근데 이 섬 되게 좋다. 뱀 있다 조심해라. 어 타이어도 있네. 그 흔한 PP가 또 없다 이거지. 오 망원경이다. 그거 우리 집에 있어. 아 왔다 여기 존나 세네 애들. 피피가 필요하지? 두 개. 와 큰일 났다. 나 죽겠다. 씨발 안 되는데.